꼭 노홍철 씨를 한번 보려고. 어, 그래요?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. 네.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.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. 근데 눈빛이 많이 좋아졌어요. 명이. 나쁜 적이 없었어. 아, 그래요? 네, 정상이었어요. 오천세는 네. 아, 네. 좀 약으로. 지금 이렇게 눈동자를 보고 사람의 네. 건강과 성격을 알 수 있는데. 아니, 아니 여기도 역술은 다니고. 한연에서. 아니, 눈동자에서 21년을 보니까. 아, 그렇구나. 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냐면 화병이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요즘. 네, 화병이 있어요. 화병. 기사 보시는구나. 아, 기사를 안 봤는데. 네, 어, 그래요? 자, 알려드릴게요. 네. 한의사병은요, 네. 가슴 정중앙선이 여기 단, 전중이나 혈이거든요. 여기 비비면 오! 죽어요. 여긴 하나도 안 아파요. 어? 여기만. 아! 예. 오, 아이언맨이네. 아! 아이언맨이었어. 여기만 된 거야? 예, 예. 그러니까, 필시로 화병을 풀어요. 제가 매일 여기를 풀어주세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아, 어, 가슴 정중앙에서 일직선을 여기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좀 해줄게요. 전 귀를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사람의 귀가 우리 인체의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귀는 우리 몸의 축약체. 귀에 혈을 자극. 신체 이상징후 진단. 자, 노홍철 씨 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누를 거예요. 예.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더 아픈 느낌이 있으면 아 하시면 돼요. 네네네. 시작할게요. 자, 여기. 여기는 육체는 아주 좋은 네. 사람이에요. 아. 속은 어때요? 아주 좋아요. 지금 여기가 속이거든요. 네. 자, 이쪽. 어, 시원하네, 눌러주니까. 네. 시원하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얘기예요. 노홍철 씨는 본인은 어, 건강이 좋아요. 그러면 저 어떡하지?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, 그래? 정신을 좀 좋아해주세요. 어. 저를 좀 도와주세요, 정은경 씨가. 네. 제 팔을 이렇게 내려주세요. 네, 좋아요. 자, 그럼 이제 네. 우뇌. 네. 아, 우뇌,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. 네. 좌뇌. 이성적인 문제 없어. 아니 힘 주셨잖아요. 아니 힘 주셨잖아요. 자면 뭐 하자. 좌로 왜 그래? 그냥 이렇게 내리셨어. 자면 힘 꽉 주셨어. 저 맞는 시야 보는 거. 노홍철 씨 팔로 할게요. 네. 네. 자 원래 이게 힘이에요. 네. 자 여기다 손을 댈게요. 힘이 빠지죠. 자 그다음에 여기다 손을 댈게요. 힘이 세. 힘을 주세요. 근데 좀 살살 내시고. 아 아니요. 아 근데 의심 너무 많아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 차이점은 아시겠어요? 쪽이 더 좀 예. 네, 그러니까 우뇌에다 손을 댔을 때 예. 힘이 빠지는데 예. 이거는 뭐냐면 우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. 제가 이따 우뇌가 좋아지는 치료를 해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자, 여기는 되게 쉬워요. 여기는 지금 장이 안 좋거든요. 예. 힘 좀 보세요. 이거 원래 힘이 여기에 맞춰서 예. 할게요. 배에다 손을 댈게요. 힘 좀 보세요. 오 원래 힘이 오 네. 진짜 이상하다. 네, 진짜 이게 효소거든요. 아, 그래. 이게 효소예요. 네. 효소는 장이 좋은 거잖아요. 네. 그럼 댈게요. 힘 좀 보세요. 안 떨어져요. 어? 근데 효소 빼고 손을 대면 떨어져요. 어? 그러니까 본인은 장애 효소가 2형이네. 아니 이건 절대 버리죠. 네. 자 앉으시고. 아니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. 자 본인은 아까 노홍철 씨랑 다를 거예요. 네. 여기 여기 아 거기가 위하고 식도 사이예요. 아니 죽겠어요. 네, 맨날 헛구역질이에요. 아 위장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긴장돼 있는 게 헛구역질 하는 이유가 아. 어, 위하고 식도 사이가 긴장이 좀 많이 돼. 제가 누른 게 본인이 해보세요. 본인이 살짝 눌러보세요. 여기. 아, 아 이게 긁었잖아요. 아니야. 긁으면 다 아파요. 아니, 진짜 자기가 좀 약간 기름기가 많아서 그대로 찍을게요. 깃발 엄청 많네요. 여기 깃발. 여기. 아, 예. 네, 거의 어깨도 안 아니 대기만 형 대기만 했어 지금. 그러니까 형동 씨는 정말 지금 뒷목 어깨가 너무 굳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네요. 아, 저 눈물이 날라고. 네, 지금 형동 씨는 이 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몸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. 아, 네. 중풍 환자를 보면. 아. 마비가 된 쪽에 귀가 돌덩어리예요. 아. 그럼 형님은 네. 어디 치료를 받아야 돼요? 지금 아. 여기는 오른쪽 어깨를 좀 풀어주고요. 침 잘 맞으세요? 네, 저 침. 자. 여기가 이제 뒷목이고요. 눈이고요. 아! 어깨고요. 아! 예. 아! 침 중에 발바닥에 놓는 침하고 귀가 제일 아파요. 아! 진짜, 어, 이거, 야, 이거. 아! 어, 지금, 여기 옛날에 이거. 아! 공평화 알지 이거 막. 아, 진짜 이게 어차. 자 됐어요. 자 오른쪽. 나 못 보겠다. 너무 달리. 왼쪽하고 비교해 보세요. 오른쪽이 더 가벼워졌을 거예요. 어. 완전. 완전 달라. 말도 안 돼. 달랐는데. 와 이게. 형 그럼 그렇게 살아보자. 완전 다르죠. 이거 이렇게 이거 달고 다녀. 나 필승 해야겠다. 그렇게 하고 다녀. 진짜 진심으로. 진짜로. 자, 갑시다, 우리. 아우! 어, 자연분과야, 자연분과.